의료정신치료관이 드디어 제2장의 첫 번째 주제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를 요약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볼수 있고 실제로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요. 불교의 사성제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은 나로부터도 오고 남으로부터도 오고 남으로부터 오는 괴로움도 내가 접수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결국 괴로움은 나를 통해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괴로움은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 온다고 할수 있고 감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정신을 강화하고 스스로를 바꿔내는 것이 불교 정신치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내담자들은 굉장히 힘들 때 오잖아요. 괴로움이 정말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괴로움의 절정에서 왔기 때문에 내담자들은 기대가 엄청 크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이 또이 치료자가 이제 나에게 뭔가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도록 뭔가 커다란 걸 해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크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의 마음도 있는데, 내가 그 오랜 세월 괴로웠고, 이렇게 힘든데, 당신이 내 얘기를 듣고 뭘 해주겠냐, 이렇게 좀 의심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도 크고, 또 의심에 휩싸인 괴로움의 절정에 있는 이 내담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 도우려고 할 때, 괴로움의 원리나 사성제의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뭐, 초기, 중기, 후기 다 있겠지만, 특히 초기 단계에 이 의심 많고 또 기대가 큰 내담자분한테 불교 정신치료자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상담실이나 진료실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다. 내지는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뭐 그래서 올 거예요. 이제 오다 보면 그냥 내 느낌에는 뭐큰 기대감보다는 나도 할 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겠나. 약간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 그건 뭐 다른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불교 정신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래 된 거는 그만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게 좀 눈에 보여야 돼요.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나아질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물론 뭐온 사람이, 나 여기 불교 정신치료 한다고 알고 왔다. 불교 정신치료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일어난 현상에는 그게 일어날 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같이 잘 찾아서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하면 그건 없어진다. 내가 이제 많은 내 자신의 경험도 있고, 그거는 당신이 또 해보면 알수 있다. 이제 이런 걸 하겠지만, 뭐 묻지 않은 다음에는 이 사람 스스로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이 사람은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한 거다 하는 뭐 느낌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기다, 중기다, 말기다 이제 그런 개념은 뭐 책에 보면 있어요. 특히 정신분석 책에 보면 치료의 초기, 중기, 말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마 해도 이 정신분석이라는 게 보면 주로 교육분석 중심이에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기를 알고자 하고 어떤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고 하니까 받는 게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뭐 이래 정해진 몇 년을 할수 있는 뭐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초기, 중기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observing이고 자기를 볼수 있는 자기가 생기면 이제 초기를 끝내고 중기로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는 느낌은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오지만 또 필요 없으면 안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도 있고, 뭐 어떤 문제 있으면 챗GPT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 정말 거기 가서 그런 도움받을 수 있고, 거기는 안 가면 다른 데는 도움받을 수 없다는 뭐 절실한 뭐가 있을 때 오기 때문에, 나는 이래 생각해요. 그냥 왔을 때, 이제 잘 파악하고,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도움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자기도 아까 말했다시피 최선을 다해 본 거예요. 자기도 안 괴롭고,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문제는 가족이 변해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족을 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서 잘 들어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나 하면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 해요. 뭐, 심한 경우는 이래. 폭력도 쓰기도 하고, 바뀌어라. 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래 얘기해줘요. 당신이 가족이 바뀌기를 원하는 건 참 좋은 생각이다. 내가 당신이라도 그래 생각하겠다. 그런데 뭔가 현상이 일어나려면 가족이 바뀌려면 바뀔 수 있는 뭘 해야 된다. 그거를 충분히 해야 이건 바뀌지. 그렇지 않은 거는 안 바뀐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내가 정말 여기 오기까지 할 것 다 했다. 그러면 할 것 다 한 걸 자세히 들어봐요. 들어보면 그거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뀌려면 우선은 그냥 바뀌어라 이러면 뭘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고 막 폭력적으로 바뀌어라 이러면 그것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를 들면 가족이 바뀌길 원하는 건 자세히 적어줘야 된다. 자세히 적어주고 요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심각한 환자가 생기면 사실은 가족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고 그 사람한테 도움되길 바라지 다른 거는 진짜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불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불 꺼고 싶지.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 하여튼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한 노력은 그건 나름대로 또 자기도 살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충분히 들어주는데 거기서 좀 바꿔치기 할 부분을 세밀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봤을 때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말하는데 들어보면 내 사정도 모르고 저 사람 나무 이야기니까 저렇게 한다 그런 느낌이 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잘 들으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은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얻어서 했지만 그것은 불충분한 거, 또 가족의 입장에서 어려운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작업을 시간 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그에 이어서 하고 하는데 이제 저 사람은 항상 치료받으러 온다 이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 환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래 환자가 많으세요? 환자가 많다는 건 그 사람 신뢰하고 많이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이 환자를, 지금 아니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래요. 물론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조급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내일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요즘 환자들 많이 보면서 그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으면 안 오고 저분한테 안 가면은 이런 건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이제 만나서 우선 잘 듣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거 이래 하면서 그 사람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또 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우선은 이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자기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그럴 때 그에만 적합한 걸 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지금은 적합하지 않으면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최대한의 효과가 안 나오거나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건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정신 치료는 그 기본 틀이 정확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고 또 그 사람이 했을 때 거부감이 없는 또 어떤 존중과 지혜의 바탕을 두고 사람이 괴로움이 괴로움은 사실은 쉽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많아요. 극단적인 경우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다칠 수 있는 조건도 많고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 처한 것에 하여튼 진정한 도움을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갈 때 이제 점점 뭐 진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휩싸여서 내담자가 왔을 때 괴로움이 이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죠? 그런데 이 내담자들이 과거의 것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예. 있는 그대로 정확히 실제를 본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 현재 상황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고 실제로 보는 게 치료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되게 내담자들은 과거에 이렇게 묵은 걸 가져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그 기억으로 가져오는 거고 좀 많이 왜곡돼 있는데 그래서 불교 정신 치료에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본다 다루는 거는 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환자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정신치료 입장에서 실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적인 실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실제가 있어요.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장으로 진급했다. 그건 외부적인 실제예요. 근데 이제 그 부장 진급하고 난 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 뭐 또 일어나는 것도 실제잖아요. 그 일어나는 것이 내가 이제는 그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누구 간섭 안 받고 내한테 기회가 왔다. 내가 정말 잘해보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장이 됐으니까 책임이 많이 지어야 되고 밑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 불만 가질 수도 있고 나는 난처하나 큰일 났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내부적인 실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은 외부적 현실과 내부적 현실, 또 뭐 현실을 실제 일어난 거라 보면, 외부적 실제와, 이 외부적 실제와 내부적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외부적 실제는 외부적 실제대로 잘 자리매김해야 되고, 내부적 실제는 또, 이 외부적 실제하고 서로 순응 관계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그럼 우선 딱 봐야 될 게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좀 봐야 돼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환자 내면에 있는 것만 따라가고 그걸 중시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현실은 과연 뭐가 있었나? 사실은 우리는 외부적인 현실을 알 수가 없죠. 와서 말하는 거니까 지금 일어나든 과거에 일어났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족으로서 본 건 아니잖아요.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안 봤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잘 물어봐야 되겠죠. 잘 물어봐서 실제로 뭐가 일어났나. 지금 일 가지고 하면 아까 질문하신 대로 지금에 대해서 잘 물어봐서 실제로 일어난 거. 또 그 실제로 일어난 것 속에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것도 이렇게 봐야 돼요. 하여튼 실제를 보려고 하고 과거는 과거대로 똑같은 거예요. 과거도 똑같이 뭐가 실제로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또 느꼈나 어떻게 반응했나 이거를 잘 이제 보면서 거기서 뭔가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미소하면서 당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괴로움을 초래할 수 있을 뭐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괴로움을 그래서 나는 항상 치료할 때 물어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고 싶습니다. 그럼 편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게 그 사람들이 반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로 뭘 원하냐 물어봐요. 그럼 그 원하는 것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룩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내가 길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잔디 선생님은 현재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 요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보시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어쨌든 차이는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치료자로서 이제 정확하게 뭐가 일어났나를 봐야 되고, 또 거기서 이 사람의 내부적인 반응은 어땠나 하는데, 거기서 뭐가 괴로움을 일으켰나 해서 이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외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아까 뭐 부장 진급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외부적인 현실을 잘 보면 부장 진급할 만하니까 부장 진급이 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그 사람이 그걸 자칫 내부적인 현실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 외부적인 것도 충분히 당신이 어떻게 해서 부장됐나, 어떤 뭐 실적이 있었나, 그걸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느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된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봐서 자기한테 맞도록. 그 다음에 또 이래 보면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래 잘 볼 때 이제 상담한 이제 내담자가 환자가 볼 때, 아, 이 사람은 저쪽 편을 든다, 이런 느낌이 오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고, 아, 정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나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참 노력하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치료자는 어떤 편이 되면 곤란해요. 그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괴로움이 있어 찾아왔고,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또 해결하는데 어떤 뭐가 필요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의논하는 거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아이, 난 그런 거 뭐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하면, 아, 야, 그럼 알겠다 하면서, 그럼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보자. 지금 어떤 게 좀 괜찮겠나 하면서 맞춰가는 노력. 이것도 이제 난 굉장히 하고,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예, 타이밍이고, 내 경험상 이래 보면은 부부 치료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부부 치료는 자칫 하다가는, 내가 이래 괴로운데 저 사람은 좀 괴로움을 모른다. 또 우리 남편 모른다. 이런 인식. 또 반대편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이제 자기 어떤 문제에 걸리면 안 되고 이제 잘 보고 그에 맞게 하는 작업.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네, 세 번째 질문이지. 저도 그렇고 내담자들도 그렇고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할 때 예. 그 뭐 부모님이 싸워서 그렇죠. 우리 가족이 불화해서 또 이 사회가 잘못 돌아가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무척 괴롭고 또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미워하고 막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들들들 돕는데 이랬을 때 이제 그 초점을 전화해서 괴롭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애가 이제 방에서 안 나와갖고 자기가 아니라 이제 애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데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애 때문에 덜 괴롭기는 하다. 이제 좀 그러나 선생님 무슨 얘기 의미가 있냐? 우리 애는 아직 방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 싸우는 거에 영향 내가 안 받는다. 좀 마음 편하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늘 싸우시고 그래서 이 우리 집은 화목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상담이 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담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헷갈리는 게 내가 저 대상 때문에 괴로운 게 있을 때 그거로부터 괴롭지 않는 것과 어떤 문제를 가진 대상이 밖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연동이 돼갖고 좀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 때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뭔가 괴롭다 하면, 괴롭다 할 때는 그 현상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째 보면. 근데 내 눈으로 볼 때는
뭐든지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는 건 인과의 법칙이에요.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는데 그 현상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롭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현상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난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어나는 것이 감당이 안 될 때 괴로움이 와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건 내 정신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신이 감당되게끔 노력을 하면 괴로움은 덜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첫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일어날 만한 뭐가 있다는 것이 좀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도 내가 아닌 남이에요. 어째 보면 가까운 남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 자식의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또 자식이 사는 세상은 한 30년 갭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한 30대에서 애를 낳고 이러면 세상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한테 뭐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게 일어날 만한 뭐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 하는 거는 이제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어째 보면은 그 작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잘 보고 일단은 그것이 있을 만하니까 있다 하고 있을 만한 게 있으면은 그 있게 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도 있고 그거를 조금 더 너무 힘들다 괴롭다 하는 것에서도 약간 열을 찾고 그걸 찾아서 거기서 뭔가라도 올바른 노력을 하면 그 상황은 좀 나아져요. 그래서 그래 되면은 그런 마음이 일단 되잖아요. 이건 있을 만 있고 내가 그 작업을 해서 하게 되면은 벌써 마음이 좀 달라져요. 내가 좀 더 세상을 보는 지혜도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고 잘 보면 또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괴로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그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나나 내 가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잘 보면 누가 나한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좀 적게 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적게 줬냐? 내가 먼저 주는 게 약하니까 적게 준 거예요. 그러고 돈을 적게 줬다는 건 적다는 건 적게 받았고 그만큼 어째 보면 또 시간 여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요 상태에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좀 피상적으로 이 살아가는데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고 돈 없으면 힘들어 하고 뭐 누구나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전염처럼 퍼져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가족이 화목해야 뭐 좋지 화목 안 하면 어렵다 하는데 세상이 변하고 가족이 지금 그 1가구 주택이 되게 많잖아요. 왜 1가구 주택이 됐겠어요? 가족도 같이 살기 힘드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세상의 큰 흐름을 보면 그건 어쩌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어떻게 또 내가 뭘 작업을 하고 거기서 좀 덜 괴롭게 하는 뭐 그런 걸 자꾸 찾는 노력을 한다면 똑같은 결과라도 나도 마음은 편해서 애는 안 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뭘 다 하고 그리고 애가 안 놓을 때도 유심히 보는 거죠. 유심히 보면 애가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되면 뭐 변한 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런 거를 그 이 불교를 통해서 내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불교는 보면 옛날 초기 불교 보면은 무소유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예. 그거 보면 부처님 교단이 그렇게 굳건하게 되기 전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하루는 그 이 나뭇잎 위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나뭇잎 위에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왕자가 찾아와서 그 잠 잘 잤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난 누구보다 잘 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탐진치가 없다. 그러니까 욕심도 없고 화도 없고
또 어리석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로 해서 내 마음이 번민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라한들은 그냥 어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많이 가졌냐, 수입이 많냐, 뭐 가족이 화목하냐. 스님들도 다 성단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다른 걸 내가 많이 보면서 아 인간의 마음이 많이 좀 작용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그걸 통해서 좀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럴 만한 조건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또 시간도 걸려야 되고 또 때로는 이제 시대적 조류나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되게 맑아지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굉장히 아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지혜가 발동되는 듯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제가 사유의 바른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잘 따라가는 건데 저도 그렇고 내담자분들도 어쩔 때는 이렇게 되는데 또 어쩔 때는 분명히 이전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바른 사유에 있었는데 또 지혜가 좀 있었는데 빛이 있었는데 또 다음 순간이 되면 또 그냥 또 사유의 흐름으로 막 따라가면서 그 망상을 피우고 막 괴로운 생각에 막 끄달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들이 어쩔 수 없겠죠. 어느 아라한이 되기까지. 그런데 그래서 어떤 조건이면은 이렇게 저 방금 제가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부명해지는 그래서 건전한 사유가 있는 순간이 있고 또 어떤 조건이 되면 또 사유 흐름으로 따라가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돌아갈 때는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 상태에 있었고 안 돌아갈 때는 안 돌아갈 수 있는 조건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돌아간다는 거는 언제나 이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조치를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봐봐요. 아는 사람이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아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생각을 할 때는 뭔가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과 실제는 다르다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으로 뭘 하려는 노력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뭘 모르는데 알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알고 그때 사유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는데 안 풀린다. 아 그럼 이거는 어떤 참고서를 보고 해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뭘 모르는데 그 방법도 모르면서 무작정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모르는 게 자꾸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이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안 보이면 그냥 모른다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난 뭐 도움되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실험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생각을 연이어서 막 하는 것보다는 실험. 아 이건 이거 같아.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맞으면 바른 결과가 나오겠죠. 맞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생각은 최소한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떠오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경우에도 실험을 통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실험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뭔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좀 무리한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딱 스톱하고 무리 안 하는 걸 좀 해보고 난 뒤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무리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무리 안 하고 했는데 또 계속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뭐 심한 경우는 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정확한 원인이 아니다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여기서 그럼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래 가는 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뭐가 안 좋지? 어떻게 됐지? 내가 뭐 했나? 이러면 사유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제한적인 용도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모른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는 이전에는 세상은 일어날 만한 뭐가 있어서 일어난다. 인과의 법칙. 그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딱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른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 실험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생각을 계속 진행시키는 거는 그냥 이상한 대로 갈 수 있고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불교 정신치료나 불교 심리치료자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이제 뭐 하여간 저는 조그맣게 상담하고 이제 외딴 데 있다 보니까 특이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단체예요. 수행단체. 뭐 세계적으로 뭐. 근데 거기서 이제 10년씩 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훌륭한 분들이죠. 10년이나 핵심으로 일했으면.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조직에서 나와서 그 수행단체에서 나와서 어떤 또 수련을 하다가 좀 탈이 난 분들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 정도로 성장하는 어떤 수행단체면은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어떻게 확인해 준다? 좀 이렇게 검증? 검열? 또는 어떻게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뭔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혼자서 그냥 처음엔 시작했는데 이제 엉뚱한 대로 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치료자나 하여간 뭐 선지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이렇게 확인하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아까 뭐 사유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는 해요. 이제 왜냐면 사유로서 계속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들면은 그냥 딱 든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스톱하고 그냥 현실에 충실하게 살고 그 사유에 대한 건 내하고 와서 그렇죠. 상담실에서 좀 이야기하는 게 좋다. 예, 그것도 좀 필요해요. 왜냐면 사유를 그 사람이 그 사유의 한계도 알고 또 사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사유도 중요한 거거든요.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게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유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요. 사유를 진행시키면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될 때까지는 사유가 되면 좀 스톱하고 와서 또 작업을 하자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은 항상 그 이 수행하는 걸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게 잘 갈 수도 있지만 이상한 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어떤 수행이든 거기는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 점검 시스템이 언제나 있는 게 올바른 길로 가는 목표점까지 갈 수 있다. 안 그러면 가다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이제 좀 시간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박사님한테 옆 질문 드리고 지금 배우고 또 이제 적용하듯이 이런 실천하는 어떤 의도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 마음에는 이제 빨리 불교 정신치료가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죠. 그 개인이 물론 노력해도 좋지만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가들이 좀 모이고 이러면 거기 또 서로가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되면 좋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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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